2016-2017 KCC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와 서울 SK 나이츠의 안양 홈 개막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이먼과 김민수의 티포프, 양 팀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K 첫 번째 공격인데 루키 최준영이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김선영과의 호흡인데요. 루키의 첫 번째 슛, 득점이에요. 슈퍼 루키가 이렇게 자신의 시즌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준영 선수의 진가가 드러나는 첫 번째 샤팅이네요. 예, 오세근의 반격, 최준영의 간접적인 수비 성공이 있었고요. 아, 시작부터 뜨거웁니다. 코너 쪽으로 이번엔 변기훈의 외곽포 역시 정확했습니다. 사이먼이 KGC에 처음 합류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대학 감독 코치가 된 김성철, 은희성 당시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시기였어요. 예, 그렇죠. 이제는 추억을 또 되새길 수 있는 사이먼의 합류인데, 자, 볼을 흘리고 말았던 이정현의 턴오버입니다. 최준영. 자, 최준영 선수가 역시 멀티 포지션의 수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자신의 강점이 되고 있는 루키고요. 탑에서 김민수 깔끔합니다. 시작부터 SK 공격력이 무시무시합니다. 공격은 김승희 감독의 머릿속에도 그런 부분들 시즌 초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지가 되어 있는데요. 골 밑에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오세근의 득점, 이정현의 어시스트입니다. 이런 스피드 농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두 명의 투맨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4위를 차지했던 KGC예요. 마운 이후에도 수비가 조금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세근의 두 점 깔끔합니다. 31-25. 최원혁, 아, 또 순간적인 압박 수비예요. 치열합니다. 어렵게 볼을 전개. 살려내나요? 사이먼의 스틸 성공! 결국 열정적인 수비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은 어떨까요? 김기훈이 뱅크샷으로 만들어집니다. 해결샷을 어떤 선수가 하느냐? 김기훈일까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심스. 자, 그대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